1차 방어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정윤재 입장. For the victory lap though. Whoa, whoa. They ain't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before. Little girl when I MMA 무대에서 내 이름 석자를 전설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정윤재가 입장합니다. 6승 1무 1패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지금 WGFC라는 다른 단체에서 AFC 웰터급 벨트를 빼앗기 위해 오늘 이 경기장으로 쳐들어온 정윤재 선수입니다. 네,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첫 번째 타이틀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챌린저 정윤재 선수고요. 강한 힘을 가진 파이터다 라고 이 격투기 선수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자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상대인 고석현 선수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정윤재 선수가 질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정윤재 선수가 직접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격투기 커뮤니티에서 내가 불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고석현 선수를 압도할 자신 있다. 솔직히 나는 벨트보다는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또 멋있는 말을 남겨줬거든요. 예. 그리고 정윤재 선수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6번의 승리를 지금 가져갔는데 그 6경기 중 단 한 경기만 빼고 모조리 피니쉬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니쉬들이 타격이랑 그래플링이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예. 승률 좋은 다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윤재가 챔피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웰터급 챔피언! 예. 고석현 입장!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좋은 경기력으로 무조건 끝내버리겠다. 호언 장담했습니다. 웰터급 현 챔피언! 고석현이 등장합니다. 아, 비장한 표정 보세요. 이 선수도 전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 6승 1패이고요. 네. 심지어 지금 5연승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 3경기는 1라운드 KO인데 국내에는 적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예, 왜냐하면 고석현 선수가 당한 유일한 1패가 국내 선수가 아니라 외국 선수한테 당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사샤 팔라니코브라는 선수인데 지금 UFC에서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패를 빼면은 다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고석현 선수가. 네네. 예, 과연 오늘도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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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게 갈고 온 정윤재 선수가 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고석현 선수는 원래 한 체급을 높여서 미들급 챔피언인 김재영 선수랑 붙을 예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재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은 미들급 챔피언이 아닌 웰터급 방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는 챔피언 고석현 선수입니다. 직전 대회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웰터급 챔피언으로 새롭게 등극을 했었던 고석현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안재영 선수를 상대로 만장일치 승리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고석현 선수의 별명이 월드 삼보 챔피언인데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삼보를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웰터급 타이틀 전입니다. 고석현 챔피언 그리고 도전자 정윤재의 맞대결이 오늘 메인 이벤트에 낙점 받았습니다. 열정의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신장 178cm 체중 77.2kg 8전 6승 1무 1패 WGFC 사비 MMA 소속 정윤재.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첫 번째 타이틀전에 도전합니다. 오늘의 챌린저 정윤재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7cm 체중 77.2kg 7전 6승 1패 하바스 MMA 팀 스턴건 소속 인크레더블 고석현. 자신의 타이틀 첫 번째 방어전을 준비합니다. 현 웰터급 챔피언 고석현이 소개됩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3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AFC 웰터컵 1차 방어전
주심의 김승훈 심판이 함께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웰터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지금. 네. 네, 두 단체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 단체 대표님들께서 지금 현장에 또 계시거든요. 두 선수뿐만 아니라 두 단체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무대에서 성장한 강자들의 맞대결이, 그리고 타이틀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도전자 정윤재, 저 고석현 선수 벌써 튀어나올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챔피언 고석현. 라운드 1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앞선 더블 거리를 깨보려고 했었던 도전자 정윤재, 블루 트렁크고요. 레드 트렁크 웰터급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오! 자, 정윤재 선수 들어가 봅니다. 제가 펀치를 던지면서 먼저 이 침묵을 깼던 정윤재, 오늘의 도전자. 돌려내는 고석현. 자, 돌려세우는 챔피언인데요. 우와! 자, 택다운 성공시킵니다. 자, 원샷 원킬 택다운 성공시키는 고석현. 발목 쪽을 걸어주면서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면서 그라운드로 가볍게 가져가는 고석현 선수였습니다. 예. 스크램블 일어나네요. 자, 일단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정윤재 선수고요. 다시 앞발을 건네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야, 니킥 꽂아주면서 와, 저거를 방어하네요. 네. 저희도 니킥까지 먹어봤던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치열합니다. 네. 4분 나왔어요.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일단 버텨내고 있는 고석현이고요. 자, 어깨 공격. 양 선수 모두 그동안 압도적인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오!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야, 테이크다운 능력은 고석현 선수가 확실히 앞서네요. 가뿐하게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자, 머리 컨트롤 해야죠. 도전자를 눌러주고 있는 챔피언. 상대 힘 많이 쓰네. 힘 많이 씁니다. 오, 파운딩 직합니다. 위주에서 파운딩. 그 틈 사이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고석현인데요. 오, 왼손 파운딩. 왼손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어쳤는데요. 자, 일단 빠져나옵니다. 자, 위기 다리 붙여 이청. 자, 일단 침착하게 경기를. 자, 정윤재 선수 살짝 지금 스텝이 꼬였거든요. 일어나면서. 네. 데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풀 스윙으로 맞았거든요. 하지만 고석현 선수 침착합니다. 무리하지 않죠. 예. 자, 들어가죠. 왼손 얹었어요 지금. 자, 오히려 밀어붙이는 정윤재인데요. 돌려세우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눌러주는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자, 지금은 고석현 선수 한테 누웠거든요. 네. 다리가 풀리면서. 자, 지금 분명히 데미지가 있는 정윤재인데요. 오! 자, 리킥. 다시 한번 리킥. 저 위기. 오! 자, 세 번째 리킥 연타. 저 어떻게 서 있는 거죠, 허윤재 선수? 아, 정윤재 선수 죄송합니다. 침착하게. 좋다. 상대 힘 많이 쓴다. 침착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오! 자, 리킥. 2분 30초 나왔어요. 자, 아직 시간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살벌합니다. 자, 어깨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윤재. 하단부 공략. 다리 길게 뻗으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챔피언. 자, 잡아당기려는 정윤재 선수 쉽지 않고요 아직. 예, 알고 있죠. 고석현 밀고 갑니다. 그리고 왼손까지 던져봐도 고석현. 자, 경기는 살짝 기운 상황. 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챔피언이고요. 여유롭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오늘의 도전자입니다. 살짝 도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왼손 스트레치. 자, 보고 있다, 읽히고 있다 하는 메시지 전해주고 있는 고석현 선수. 오! 자, 카운터! 자, 카운터를 꺼내 들어봤던 도전자 정윤재. 와, 역시 정윤재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거리를 깨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야, 정윤재 선수 밸런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챔피언에게 한번 어떤 일침을 놨던 도전자고요. 예. 노려보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사우스포 스탠스. 테이크다운. 자, 자, 셋업 그리고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정윤재입니다. 야, 케이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테이크다운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케이지 쪽에 등을 대면서 버텨내고 있는 고석현 선수고요. 고석현 선수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정윤재 선수가 다리를 오므리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고석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 고석현 선수의 이 다리를 좀 묶어두고 싶어하는 정윤재고요. 고석현 선수 한 타임 쉬어가고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42초. 자, 일어나면서 펀치 받고요. 일어나면서 빠르게 펀치까지. 오! 킥 공격. 찰싹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 로우킥. 레벨 체인지를 보여주는 고석현입니다. 굉장히 오! 왼손. 자, 피해내면서 펀치를 던져봤던 챔피언. 이 여유가 또 느껴지는 고석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타이틀 첫 방어라는 게 당연히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소를 지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스프롤까지 타이밍 완벽했고요. 자, 남은 시간 10초. 클린치 언덕 파주고 있는 정윤재 도전자입니다. 네, 하지만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메인 이벤트 와. 첫 번째 라운드는 지나갑니다. 메인 이벤트다운 경기였습니다. 분명히 이 도전자 정윤재 선수 위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위험했어요. 네. 네. 하지만 거꾸로 정윤재 선수도 고석현 선수한테 정타를 몇 번 꽂아넣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운드는 고석현 선수가 살짝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데미지를 더 많이 가했죠. 고석현 선수가 여유로움이 또 묻어나오고 있는 고석현 선수고요. 아, 정말 맞불에 놓는 장면들도 있었고 정윤재 선수 두 선수 정말 수준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장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이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 마찰음이 진짜 경기장을 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킥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드에 막히거나 해도 이 찰싹 소리가 이 케이지 현장에 울립니다. 맞습니다. 자, 챔피언은 벌써 싸우고 싶어합니다. 각자의 단체를 대표할 만하네요. 양 선수 모두 그렇죠. 너무 잘합니다. 메인 이벤트 웰터급 타이틀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경쾌한 스텝 고석현. 자, 펀치 이렇게 내면서 자 하단부를 노려봤던 정윤재입니다. 자니키. 자, 일어나면서 라이트를 뻗어봅니다. 로우킥. 왼손에 꺼내 들었던 정윤재였고요. 일단 백스텝하는 정윤재. 예, 가둬놓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달려집니다. 야, 정윤재 선수 역시 만만치 않아요. 네. 오히려 본인이 테이크다운을. 자, 하단부를 노려보는데요. 자, 들어올리나요? 자, 올립니다. 뻗습니다. 자, 일단 살며시 고석현을 일단 가라앉혔는데요. 네, 더블에 성공하고 양다리 꽉 껴안아주고 있는 정윤재 선수. 저러면 네. 고석현 선수가 두 발을 땅에 짚으면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일단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다리를 정윤재 선수. 챔피언의 다리를 포박하고 있는 정윤재. 다시 일어나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선수 공방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클리치. 언덕 펴주고 있는 도전자 정윤재. 이번에도 어깨로 튕겨주고 있습니다. 자, 낮게 가봅니다. 자, 잡아당기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뽑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자, 더블렉 가리고 오므려지면 밸런스 붕괴되죠. 들리지 않고 있는 챔피언. 네, 고석현 선수도 무게중심을 잘 낮춰줬어요. 같은 타이밍에. 네, 밸런스를 잃지 않았던 고석현입니다. 와, 정말 수준 높네요. 정말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과 도전자입니다. 발에 걸어보는 고석현. 만만치 않습니다. 정윤재 라이트 스트레치 로우키. 피카 펀치 엇갈리고요. 네. 들어갈 준비를 해봤던 고석현. 자, 손 내려보는 고석현 선수. 앞손을 깊숙하게 찔러봐도 정윤재입니다. 따라가는 고석현. 사이드 스텝 정윤재. 달라붙습니다. 자, 짧은 펀치 명중시킨 정윤재 선수였고요. 아. 서로가 지금 힘싸움을 정말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려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열합니다 양 선수. 예. 정말 딱 맞붙어 있을 때 이 색깔도 그렇고 이 예전에 차전놀이 혹시 아십니까? 예, 네. 차전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흥분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치열합니다. 자, 언덕 파주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걸어버리고 판치. 네.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왼손 들어갑니다! 자, 로우킥!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먼저 짧게 칩니다, 자, 압박하는 고석현. 아, 이런 한 방 한 방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 고석현인데요. 살짝 주저앉았어요 지금. 참 신기한 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버텨내요 정윤재가. 네, 그러니까요. 예.
또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고속현이거든요. 오! 데미지가 자, 있어요. 지금 이게 미게 자, 고속현 끌려고 합니다. 챔피언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 챔피언 고속현. 자, 일단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 도전자 정은재입니다. 자, 정은재 선수 진짜 위기일 때마다 너무나도 잘 끌어안아줘요. 네. 이러면 파운딩을 할 수가 없죠. 자, 1라운드 때 위기를 지나가던 정은재인데요. 2라운드 때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고석현 거리 벌릴 수 있을지 머리 밀어주면서 엘보 나오지 않고 펀치. 아, 섣불리도 들어가지 않는 고석현입니다. 저렇게 승기 잡으면은 네. 좀 오버페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영리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자, 지금 정윤재 선수 오른손이 구석현 선수 다리 사이에 껴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면이 열려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렇게 되죠? 펀치를 맞거든요. 자, 정윤재 선수의 오른손은 완전히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좀 많이 막습니다 지금. 자, 왼손 파운딩. 정윤재 안면을 몇 차례 두들겨줬습니다. 자, 다리 이렇게 세우는 구석현 선수. 남시간 1분 안쪽 떨어지고 있는 메인 이벤트 2라운드입니다. 자, 패스를 할 수 있을지. 오우. 자, 완전히 올라탈 준비를 해봤던 고석현인데요. 남은 시간 45초. 자, 정윤재 선수도 기죽지 않고 아래에서 같이 맞받아칩니다. 계속해서 파운딩 넣어주고 있습니다. 파운딩 백쪽 부드럽게 공략 고석현. 와, 일어나네요. 30초. 자, 일단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일단 이 그라운드 상황에서 위기를 좀 벗어나고 있는 정윤재 선수고요. 좀 불가사의합니다. 저렇게 많은 파운딩을 맞고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네요. 예. 이전에 고석현 선수와 싸웠던 상대들은 저런 패턴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였는데 정윤재 선수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오히려 뽑아내네요. 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정윤재. 자,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마감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경기가 3라운드로 진행되지만 만약에 무승부가 나올 경우 연장 라운드도 있거든요. 예. 지금 경기 진행되는 거 보니까 연장 라운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방금 전에도 정윤재 선수를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수들의 또 능력 중에 하나가 위기 탈출 관리 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정윤재 선수였고요. 반면에 이 챔피언 고석현 선수의 어떤 그 위력 1라운드와 2라운드 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들어가고 정타를 맞으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윤재 선수는 한 2, 3초 정도만 정타 허용하고 바로 끌어안고 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게 위기를 너무 말씀하신 대로 위기 탈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라운드와 2라운드 좀 침착하고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던 고석현 선수고요. 매 라운드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극복해내고 있는 정윤재. 이 챔피언 벨트가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반짝거리네요. 예. 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AFC 17 메인 이벤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3라운드입니다. 자, 간보고 있는 양 선수. 예, 신중하죠. 오, 분명히 양 선수 승부수를 띄울 거거든요. 네, 이 팽팽함을 깨고 들어가는 도전자 정윤재입니다. 오, 니킥. 오, 한 번 더. 오, 다시 한 번 니킥. 저 지금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군요. 4연타. 자, 이번에도 버텨내고 있는 정윤재입니다. 자, 들어올리기 힘들죠. 자, 힘대 힘으로 맞붙고 네.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 목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자, 목을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니킥. 오! 자, 저거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재 선수. 이 자세에서 지금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예. 자, 이제 머리 빼냈습니다. 어깨 공격. 자, 한 번 더. 오! 사실 또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이 맥그리거와 도널드 세로니의 경기에서 맞습니다. 네, 맥그리거가 시작하자마자 어깨 데미지를 넣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따라갑니다 챔피언 고석현. 뒷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타이밍을 노립니다. 자, 왼손에 장전하고 있는 걸까요 고석현? 오, 자, 압박해보는 자, 그리고 스프롤 방어 빠르게 네. 성공하는 고석현입니다. 등쪽 싸매고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챔피언 고석현.
자, 근데 정윤재 선수 터틀 포지션으로 가기보다는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군요. 예. 왼쪽 무릎을 꿇어내면서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흔들어주는 고석현. 자, 왼쪽 훅 들어가고 오른 다리. 자, 왼쪽 다리 들어갔어요. 못 넣네요. 정윤재 선수가 잘 굴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영리해요, 정윤재. 아. 와. 자, 이번에도 일단 빠져나옵니다. 자, 니킥.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은 그런 고지를 네. 이 챔피언 고석현 선수가 점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네, 앞서 네, 정윤재 선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손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선을 찔러주는 오! 챔피언 그리고 왼손 장전했다가 뿌려줍니다. 태클 시도. 뒷손 나올 줄 알았는데 태클. 하지만 또 그거를 예상하고 막아주는 정윤재 네. 선수. 수준 너무 높네요. 자, 등을 싸잡고 있는데요. 5대5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니킥! 2분 3초 왔어요! 2분 3초! 아,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 양 선수 이렇게 라운드가 거듭이 나면 거듭될수록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라운드나 크런치 싸움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많이 미끄러워지죠? 맞습니다. 네. 서로 가도둑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 네, 왼손. 자, 고기 숙이는 타이밍에 왼손. 다시 맞붙습니다. 오, 아퍼컷! 나이스! 자, 박합니다. 고석현. 자, 일단 이 케이지 쪽으로 지금 가둬놓고 있는 챔피언인데요. 정윤재 선수 부담스러울 텐데 안 들어가요. 네. 침착하네요. 복부공이야? 원투 닿지 않습니다. 다시 클린치로 끌고 가는 정윤재. 노련합니다, 두 선수 모두. 1분 45초. 자, 리듬 타면서 왼손을 던져줍니다. 슬며시 접근하고 있는 도전자 정윤재. 자,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페이지 쪽까지 이동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와, 방금은 정윤재 선수의 펀치도 날카로웠는데 고석현 선수의 태클이 더 날카로웠네요. 네. 다시 케이지 레슬링. 아, 정말 치열한 그런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예. 오! 빠르게 펀치 연타. 데미지를 넣어봤던 고석현. 남은 시간 1분. 그리고 남은 시간 1분. 야, 뒷수 들어갑니다. 왼손. 정윤재 선수 맷집 무엇이죠? 예. 어떻게 서 있는 거죠 지금? 오, 다시 한 번 왼손. 그래도 밀고 들어가는 정윤재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자, 슬슬 자세가 붕괴되고 있는 정윤재 선수. 자, 이번에는 앞서. 자, 고석현 선수 냄새 맡았죠 지금? 데미지 있거든요 정윤재. 데미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잽잽. 계속 그런 패턴으로 해. 그리고 남은 시간 30초. 30초. 빠지면서 치지 말고. 그렇지. 고석현 선수 침착합니다. 이번에도 앞선을 선택하는 챔피언. 자, 정윤재 선수 카운터 노리고 있는데. 오, 왼손. 엇갈립니다. 자,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10초. 15초. 맞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0초. 지금 KO 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 버텨내고 있는 정윤재예요. 그러니까. 오. 자, 이번에도 오른손 연타 안면 허용.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경기는 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FC 웰터컵 1차 방어전 와. 두 선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여러분 팔만을 잃게 만드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고석현과 정윤재. 이렇게 수준 높은 국내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진짜 3라운드 내내 손에 땀을 쥐는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와, 정말 살벌하고. 공식 결과 발표를 공식 판정 결과 만나보시죠. AFC 너무 재밌는 경기였네요. 17대회 웰터컵 1차 방어전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판정 결과입니다. 배신 박우철 27대 30 레드. 배신 정우식 27대 30 고석현? 27대 30 레드. 네. 배신 박병현 28대 30 레드. 3대 0으로 레드 코너 만장일치. 고석현 선수가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현 웰터급 챔피언 고석현이 자신의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성공시킵니다. 와, 정윤재 선수도 준비 정말 잘해줬거든요. 이렇게 승리를 장식하는 와.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고석현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아, 정말 영리하고 그런 화끈하고 날카로운 경기를 보여줬던 고석현 선수였고요. 예. 아, 물론 정현재 선수도 오늘 도전자 입장에서 경기를 치렀고 물론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줬었거든요. 아, 정말 기뻐하는 우리 AFC의 박호준 대표네요. 예. 자랑스러울 만하죠. 단체의 자존심이 걸렸던 경기인 만큼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챔피언. 순간적으로 허리를 잡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웰터컵 챔피언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 현 웰터컵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자, 팀 동료 김상욱 선수, 박승현 선수 모두 케이지로 올라와서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예. 괜히 챔피언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고석현 선수. 예. 예. 챔피언의 위엄을 이 메인 이벤트에서 그리고 이번 AFC 17 대회에서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저는 입을 지금 못 다물고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이 선수 앞으로 누구랑 싸워야 되죠? 아, 정말 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 과연 이 대적할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정말 체급 올려가지고 네, 미들급 챔피언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석현. 또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봐왔고 네. 또 오늘 경기까지 토대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고석현 선수의 경기가 더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이었죠. 아. 1차 타이틀 방어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고석현. 네. 아, 우리 고석현 선수 만나보시죠. 1차 타이틀 방어전 승리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1차 방어로 성공했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주시는 이정 원장님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동현 형님, 남진 형님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더 계속해서 발전된 경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개최량 측정부터 AFC와 WG 각 대표님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날섰는데요. 오늘 경기 많은 응원해준 분들 있겠지만 가장 큰 응원해주신 분이 바로 AFC 대표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오늘 경기로도 보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NGS 화이팅을 대표하는 월드컵 챔피언이 제가 있는 한 계속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FC 대표도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AFC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줬죠, 고석현 선수가. 웰터컵 챔피언과 그리고 WG 웰터컵 챔피언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AFC와 WG의 자존심을 건 웰터컵의 자존심을 건 경기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 선수인 김한슬 챔피언과 이어지는 통합 타이틀전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격투기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제가 아마추어 할 때도 그랬고 또 키도 크고 잘생기셔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시합 제가 영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챔피언이 되기 전에도 김한슬 선수님과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WG에서 WG 소속 선수가 엔젤스에 와서 시합을 뛴 것처럼 반대로 제가 이번에는 넘어가서 WG 홈에서 통합 타이틀전 한다면 너무 좋고 제가 또 챔피언 벨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WG 웰터컵 챔피언 김한슬 선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슬 선수. 예, 안녕하세요. 뭐 초청해 주셔서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발하고 시비 걸고 좀 당황스럽네요.
예, 오늘 경기 잘 봤고요. 예, 좀 보니까 너무 쌀벌하신데 그냥 꼭 싸워야 되는 건가요?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우리 관장님 네. 어디 가셨지? 네, 그래도 형. 아, 네 어떻게? 뭐, 예, 뭐 싸워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뭐 해야죠. 네. 어떻게 승리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귀 후에 조금 폼이 안 좋아서 평가가 좀 안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조금 다시 복귀 후에 경기 이제 하면서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고 또 관장님 밑에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엔 제가 WG 대표로 멋있게 리벤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석현 선수가 또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고. 아, 그만해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김한수 선수님과의 개인적인 악감정 전혀였고 그냥 잘하시는 선수고 챔피언으로서 그냥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겁니다. 악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FC와 WG FC의 자존심을 건 다음 경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 한마디를 더 해야 됩니까? 할 말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시간 끊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합 너무나도 훈련을 잘할 수 있고 제가 시합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건강한 걸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곱하는 총각 대표님, 그 다음에 나는 탁이다 대표님, 그 다음에 협진 엔탈 대표님, 그리고 영수리 형님, 현석이 형님, 현승이 형님 매달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진영이 이겼다, 진영아. 그리고 태효라 선생님 이겼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고석현 선수가 써내려갈 AFC의 역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한 고석현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을 했던 고석현 선수고요. 앞으로도 WG 웰터컵 챔피언 김한슬 선수와의 이 통합 타이틀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벌써 경기 선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두 단체의 신경전, 라이벌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불이 더 지피는 계기가 됐네요. 예. 네, 지금 두 단체의 관계에 좀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의 모습, 행복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뜨거운 경기들, 메인카드 총 9경기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또 차돌 해설위원과 함께했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초반에 예고한 대로 정말 모든 경기가 다 시원하고 화끈했죠.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감정으로 정말 재밌게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려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AFC 대회에서 IB 스포츠와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중계 방송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차도르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홍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